마지막 현안입니다. 이제 상설 정책협의회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지난달 16일입니다. 뭐 재정 위기에 따른 상설 정책협의회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원래 그 국세의 그 감소로 인해서 아마 제주도의 세수 결함 그 결손 그 규모가 한 2,500억 정도 예. 아마 사상 최대 규모 이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제주도가 비상 아닙니까? 아, 원래 하반기 그 제주도에 이미 다 짜여진 그 예산, 그 지출 예. 계획도 전부 새로 전면 수정해갖고 아마 지출 예산의 10%는 무조건 이렇게 감액하는 지출 구조조정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마 8월 말부터 제주도가 내년한 예산안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편성 작업을 예.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아마 도의회 건의로 해서 아마 상설정책협의회를 이렇게 좀 열린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아마 시의적절한 네. 협의회 자체는 시의적절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7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좀 미적강론이고 네. 아마 첫째, 둘째는 굉장히 좀 이밋게 바라봅니다. 첫째는 사상 최대 그 국세 결손에 대응해서 예산 지출 조정과 일부 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 편성 그 연계 조정을 위해서 공동 협력한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내외 그 재정 여건에 따른 긴축 재정 및 지출 구조 체질 개선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상호 협력한다 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아주 뭐 거시적인 원칙적인 측면 이렇게 합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무난하다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여기도 또 있습니다. 아마 세 번째 그 네. 합의안이 좀 약간 아리송한데 민생경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들 내년 예산에 그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했습니다. 즉 민생예산이나 주민생활 안정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초긴축 재정, 지출구조 조정에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이 세 번째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뭐 저기 뭡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예산들 네. 뭐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예산, 도청에서 생각하는 예산 다 네. 반영할 수 있는 것처럼 좀 그런 내용이어서 약간 좀 세 번째 부분 갖고 앞으로도 좀 약간 그 좀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회의가 열렸는데 예. 내용은 없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세수가 부족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놓은 그 일곱 가지 안을 보면 과연 이게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네. 라는 부분. 뭐 첫째 둘째까지는 큰 틀, 이제 큰 프레임을 잡아갔는데 갑자기 세 번째에서 아까 윤 대표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왜 이게 뜬금없이 나왔으며 주민 뭐 민생 경제 반영을 하겠, 뭐 주민 생활 반영을 하겠다. 뭐 매년 하는 건데 왜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뭐 국비 확보단 넷째 국비 확보단이야 뭐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갑자기 또 다섯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조속히 추진하고 복지시설 확충 및 도내 대학 특수교육과 설치등 사회서비스 필수 인력 양성에 상호 노력한다. 복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지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뭐라고 얘기, 설명을 할 건지에 대해서 또 이해가 안 되고 여섯 번째 농가 부채 경감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이거 하고 있는데 또 이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들이 얘기했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어민 피해 이거는 뭐 취급한 시의적인 거에서 뭐 그렇다 치지만 과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비공개에서 공개할 때는 좋은 얘기 나왔습니다. 다 협력하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만 비공개에서 과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는 여기서 의회에서 아니면 도에서 진짜 세수가 부족하다면 지사 공약 상황을 추진한 내년 예산을 보류하겠다. 네. 그래서 민생경제로 돌리겠다. 네. 그러면 도의원들도 아 그럼 우리가 내는 우리 공약 예산도 보류하겠다. 그럼 민생경제로 돌리자.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일곱 개 안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할 뿐입니다.